주식투식형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식형, 윤정두의 주식투식형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식형을 검색하세요. 자, 능동적이셔야 돼요. 오늘 얼마나 시장 긍정적이었습니까? 오래간만에 삼성전자가 1% 눌림, 그 사이에 나머지 종목군들 엄청났잖아요. LG화학 사실상 오늘 좀 급등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LG화학, 또 자동차 업종의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까지 그냥 엄청난 탄력. 거기에 하나솔루션 뭐 장중에 6%씩 막. HMM 어떻습니까? 현대글로비스처럼 HMM 출세 상단 부분 돌파해버렸어요. 아주 짧은 구간 동안에 30%의 수익, 시가총액 얼마? 3조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가져가셔야죠. 오늘 시가총액 8천억까지 올라선 제일약품, 장중 상한가 그냥 진입했죠. 이런 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자, 9천명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막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노란톡 국민톡에 출석 체크 바로 하십시오. 윤정두 888 얼마나 능동적인지 보여주세요. 한글도 치시고 숫자도 치시고 윤정두 888 노란톡 화면 먼저 보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화면에 여러분들 능동적인 모습 윤정두 888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윤정두 888 이렇게 능동적으로 막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윤정두 주식투식형 딱 떠있죠. 뒷 배경화면이. 요거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제도 200명 방이 있더라고요. 방송 시간에 거기에 40명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큰일 나죠. 지금 1400명 넘는 방, 총 7개 방 중에서 1400명 넘는 방 하나만 오픈을 해놨습니다. 1400명 딱 채워져 있는 그 방으로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때요? 뻘겋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제 같은 날, 그리고 최근의 흐름, 뭐라 그럽니까? 아, 시장이 조정이 받아요. 아우, 시장 별로 안 좋아요. 코스피도 아우, 이거 안 좋아요. 코스닥만 올라와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은 쫙 뻗어 올라가서 8월 이후에 이렇게 횡보입니다. 코스닥은요, 오히려 조정폭이 좀 있었죠. 결론적으로요, 시장이 빨간불을 내줘야만 0.61%입니다. 빨간불을 내줘야만 어떻게 된다? 전체 업종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표출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전자 업종.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100원 움직이면 시장지수 얼마? 1포인트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위로 100원 올라간다. 그러면 1포인트 위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하루에 2%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12포인트가 움직입니다. 하루에 2% 움직이면 12포인트가 움직여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그래요. 삼성전자 비중이 22%고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34%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2% 움직여서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움직이면 그럼 시장은 몇 포인트 움직여요? 3 곱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5, 6 해주면 얼마예요? 15포인트, 18포인트 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8월의 고점 2460포인트 요 수준을 전기전자 업종에서 땡겨줘 버리면요. 나머지 업종 대표주들. 지금 현대차가 7년 만에 고점 19만 1500원. 자기 혼자 쭉 뻗어 올라가기가 힘들죠. 지수가 움직여줘야죠.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이 70만원대 후반. 그 사상 최대치 고점, 시가총액 54조까지 그냥 혼자서 쭉 뻗어 올라가기에는 펀드멘탈이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기준을 전기전자 업종에서 쫙 당겨주면 나머지 업종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의약품이요? 반대로 간다? 그렇지 않아요. 테마주들이요? 반대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지수가 움직여야만 전체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황을 잘 보셔야 돼요. 시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의 움직임입니다.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요. 전기전자 업종 왜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1%대 하락.
요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철강금속 쪽에 포스코가 최근에 강세를 띄었죠. 그러한 반대급부의 흐름. 그거 이외에는 전부 시장이 빨간불이 나오면 어떤 종목이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장의 흐름을 자꾸 놓고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물시장이라고 그러죠. 현물. 실제 거래를 하는 현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 선물 얘기하죠.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뭐 선물의 포지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오늘 같은 날 HMM 어땠어요? HMM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3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300만 주는 뭐냐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거든요. 차익 거래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이용한 매매.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20종목을 사야 돼요.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우리들처럼 매수 매도 이렇게 사나요? 아니죠.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알고리즘 수식 넣어놓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죠. 그 수식에 아 오늘은 내가 담을 거야.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괴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혹은 헤지에 대한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질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 부분도 오늘의 경우에는요. 현물과 선물의 차익 거래를 두는 게 아니라 비차익 거래. 실질적인 매도가 조금 나왔죠. 오늘 300만 주 정도. 그렇게 되면서 눌려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웹도덕 현상이 아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선물에 의해서 현물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 아니다. 왜? 거래대금이 10조가 넘고 거래대금이 20조가 넘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야만 선물 쪽에 헤지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현물이 흔들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뭐 아 선물이 빠져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지수를 누가 견인할 수 있을까? 그걸 해석해야죠. 전기전자 업종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혹은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기준에서 사상 최대체 실적 행진을 해주는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2013년 영업이익 얼마? 36조 7천억. 2018년 영업이익 얼마? 58조 8천억. 근데 이 58조 8천억 대비해서 주가 흐름 많이 안 올랐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14%의 자사주 이익 소각 주당 순이익이 더 껑충 올라갔죠. 주당 가치가 껑충 올라갔죠. 하이닉스는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 찍을 때 시가총액 18조 6천억 할 때 그때 자산가치가 24조 5천억. 지금 자산가치가 50조에 달해요. 왜 그럴까요? 2017년 2018년 순이익만 얼마? 26조가 나왔어요. 2년 동안에 2016년 5월 달에 2분기 실적 5천억 미만으로 봤거든요. 근데 2017년 18년 2년 동안에 얼마? 26조의 순이익. 2018년도에는 20조 8천억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저점일 때 대비 그 전년도 저점일 때 2016년 대비 2018년도 영업이익이 분기당 10배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실적 랠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2016, 2017년도 시장을 땡긴 거고요. 누구보다 먼저 2018년도에 고점을 올 초에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장을 견인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려고 아우 선물 시장이 올랐네. 외국인 포지션. 외국인 포지션이 외국인이 누구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격 투자 자격을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자기 돈 운영합니까? 아니죠. 고객 자산을 운영하죠. 근데 고객 자산 운영하는데 파생 시장에서 아이고 도 아니면 뭐다 100배 올라라 아니면 말고 휴지 되든 말도 이렇게 운영합니까? 외국인들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포지션은 헤지 포지션. 여러분들 ETF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ETF 판매에 대한 헤지 포지션 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헤지 포지션 또 자체적인 헤지 포지션 또 주식 선물에 대한 헤지 포지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투기 거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 그것은 일부에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현물 시장을 논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야간 교육에서 또 해드릴 내용이에요. 현물 시장에서 누가 어떤 업종에 이끌어줄지 2016년도처럼 2017년도처럼 그리고 지금의 흐름처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 다 냅두고 황금 대바닥주 찾아서 그냥 지하실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제대로 읽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안전하게 계좌 수익 땅땅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시황 한 번씩 읽으실 때도 편안해져요. 어차피 중앙정부와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아주는구나. 자, 우와, 중기시황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유럽장 밀리고 미국장 선물 빠지는 거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와, 중국과 대만이 실질 지금 뭐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나 있어야죠, 또. 그게 실질적인 악재 요인도 작용된다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매하지 말자. 내동매매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전기전자 업종, 예?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 LG와 현대차, 전기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거 갖고 있으면서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시즌 신풍제약처럼 상한가 나와라. 이것보다 드름지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죠,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업종에 넷마블이 좀 힘들게 했습니다만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상당 탄력으로 다시 돌려놨고, 마찬가지로 의약품 쪽의 흐름도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동반적인 강세죠. 시장 잘 보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잘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같은 날, 아우, 윤정도 창피해. 오늘 같은 날 상한가 네 종목인데 윤정도는 한 종목도 발굴해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와, 백만장자 영규님 그냥 요즘에 신들려서 아주 그냥 상한가 잡아냈죠. IA 그러면서 아우 동전주라 창피해. 천억 미만. 우리는 천억 미만짜리 종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천억 미만짜리 종목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에서는 가급적 거래대금 천억 이상짜리만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천억은 넘겨요. 오늘 거래대금이 천억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은 변동성 교육받고 그에 대한 대처 바라보면서 이런 상한가 잡아냈다는 거. 또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 무상증자 발표 나오면서 상한가, 그리고 은봉 떨어진 이후에 꼬리 달고 돌리는 흐름, 그 변동성 속에서 또 저 20% 수익 냈어요. 이거 어떻게 대체할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이 그것이 실질적인 재료 내용이 되지 않는다. 스몰캡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동성이 증가해서 긍정적이네요. 유동성이 증가해서 긍정적인 거지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건 아니죠. 적절하게 수익 발생되면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해서 다시 상한가 돌릴 때 차익 실현, 종가 21%, 그리고 시간에서 조금 더 지금 밀려버렸어요. 어찌됐건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여러분 여기서 대박 내십시오. 아유, 나쁜 사람들이지.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데 무슨 대박 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일 약품 가지고 오늘 상한가 들어왔다. 우와, 대박입니다. 교육하고 있는데 막 그냥 올라가 그러더니 상한가야. 거래대금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에요. 시가총액은요. 8천억이야.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 매매하는 거는 교육받고 괜찮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개별 매매를 하실 때에도 조심조심 해야 된다. 비중은요. 요만큼 들어간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안전자산에 제대로 대형주 기준에서 제대로 그쪽에서도 제대로 된 수익이 나서 편안해질 때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딴 데 가봐야 엄한 소리. 와, 이거 대박 나셨죠? 무슨 대박이나? 이거 어떻게 사? 이지바이오 대박 나셨죠? 이거 어제 거래량도 없었는데? 거래량 평상시에 몇천억도 안 되는데? 몇천만원 뭐 1억 2억?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받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내고 HMN 같은 종목,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 그런 종목에서 그냥 일주일 만에 50% 시가총액 6조, 7조, 8조짜리에서 그런 수익 내실 분들만 노란톡 국민톡에서 오픈 채팅만 검색하십시오. 뭐라고요? 윤정두 888. 윤정두 888. 지금 유사방 많이 없어졌죠? 100개 이상 있던 유사방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은 검찰 들어와서 조섰어요. 뭐라고? 유사방에서 그 못된 행동하는 분들 다 잡아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편하게 오십시오. 윤정두 888 검색하셔서 1400명 넘는 방 딱 하나 있어요. 그리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